한국과 4강전 경기 보러 3시 반에 퇴근한다는 베트남 상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성공한 베트남 상황이 전해졌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성공한 베트남 상황이 전해졌다.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베트남 하노이 교민회 부회장인 양모세 씨가 출연했다. 베트남에서 25년째 살고 있다는 양 씨는 박항서 열풍과 관련해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베트남은 오늘 축구 보러 3시 반이면 퇴근합니다. 양 씨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돼 있다. 4강에 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아마 오늘 경기를 다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 공장들이나 사무실도 3시 반까지만 근무를 시키고 다 축구를 보러 아마 나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가 거의 국경일 분위기라고 하자 양 씨는 완전히 정말 난리도 아니다라며 웃었다. 지난 27일 베트남은 시리아와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간 끝에 1-1로 승리했다. 양 씨는 베트남 사람들과 같이 응원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베트남이 골을 넣었을 때 완전 축제 분위기였다. 거리로 사람들 막 쏟아져 나오고 오토바이 타고 경적 울리고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라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6시 한국 시각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전에서 우리 대표팀과 베트남이 맞붙는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4시다. 박항서 감독은 조국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는 현재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라며 감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8일 훈련을 마친 후 취재진에 사실 우리가 한국보다는 기술적인 면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할 수밖에 없다.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내 조국 한국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일하고 있는 축구를 사랑하는 베트남 국민도 실망시키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며 명승부를 다짐했다.